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안학의 김진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직장에 또 직장 상사셨던 김옥인 단장님을 모셨습니다.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아마 이제 부채를 쫙 펼치시면서, 아, 부채가 아니었구나. 장고 가지고 그 도는 거 혹시 보셨죠? 아마 놀라신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걸 하면서도 너무 멋있어가지고 입이 쩍 벌어져서. 아, 그랬어요? 네, 정말 그 9월, 10월에 보게 되면 우리 밤 쩍 벌어져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벌어져 있었어요, 제가 입이. 쫙 그 회전돌이 하잖아요.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버는 사람들은 조금 좀 어지러웠을 거예요, 아마. 아, 네. 그 어지러울 정도로 멋있으니까. 네. 자, 그래서, 정말 그때 저희가 공연을 참 많이도 다녔죠. 그렇죠. 예, 네, 제가 정말 한국에 딱 들어와가지고 그게 저로의 기회였던 것 같아요. 우리 왜냐면 작년에도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제 딱 모든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되고. 취소되고. 네. 예약됐던 것도. 공연 다 저기 하게 됐던 것도 다 줄줄이 취소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데 그 전에 정말, 그 전까지 아슬아슬하게, 아짜아짜하게 정말, 예. 제가 아기를 무려 둘씩이나 나면서도. 그렇죠. 너무 재밌었죠? 네. 네. 그때가 아주 그리워요, 지금. 그립습니다. 아, 다시 네. 그때가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무대를 즐기는 무대 매니아들만 할 수 네. 있는 이런 말 같은데. 그렇죠. 뭐 다니면서 피곤을 느끼더라도, 그래도 무대에서 섰을 때가 제일 행복하지요. 우리 김옥인 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 바른 사람입니다라고 얼굴에 딱 씌워져 있거든요. 사실은. 네. 아이고, 그렇게 좀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실 그게 또 너무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아, 나쁜 짓 하기도 좀 그렇고 아니 나쁜 짓 하라면 돈 주면 살아도 못하지 않아요? 네, 네 잘못하죠. 네. 그래서 정말 단장님은 지금 한국에 오신 지 몇 년 되셨죠? 이제는 뭐 19년 됐죠? 오래됐어요. 19년! 그렇죠. 뭐 그때 북한 사람들이 이제 탈북해서 그렇게 좀 많지 않을 때예요. 저희가 도착한 후 한 1년 지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대대적으로 몇백 명씩 그렇게 오는 거예요. 아유, 대박이다. 그래도 아직까지 한국 정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내가 괜히 건승만승하게 난 다 정착했어 이랬구나. 아 우리 진아씨 아주 잘하고 있죠. 근데 나는 아닙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니까 물론 나름대로 나도 정착을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게 한국에 와서 북한 예술단이라는 거 이제 우리 멤버들끼리 처음에 초창기 멤버들이 있었지. 그분들랑 같이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북한 예술에 대한 공연만 하고 북한에서 오신 분들만 같이 모여 하다 나니까 남한 사이에 정착에 빨리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끼리만 이제 뭐 교제를 하고 모든 그렇죠. 일도 그래 밥 먹는 것도 그래, 그래. 휩쓸리는 것도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고 한국 사람들을 접할 기회가 극히 드물었다. 그렇죠. 이렇게 또 나중에 이제 뭐 버스를 우리 같이 공연 다니면서 하잖아요. 뭐 버스 타고 나면 뭐 그 버스 안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말도 그냥 북한 이야기만 주고받고 재밌잖아요, 근데. 네. 추억거리가 되고, 그렇지. 전 진짜 빵빵 터졌거든요, 사실. 아, 네, 정말. 북한식의 사투리, 뭐. 북한식의, 그런, 뭐. 별, 이야기, 맞죠, 뭐. 강아지 소리도 다 거기서.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은. 네. 네. 그럼 19년 동안에 이제, 정말, 단장님을 아주 심층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제가. 그래요? 예. 자, 한번 이제, 북한에서부터 네. 이제 중국을 이제 살짝 거쳤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까지 오는 여정에 이제 여권에 대해서 저는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여권? 네. 사실 보게 되면, 왜냐면 우리 기수에는 여권을 가지고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저 자체로도 이제 여권을 실제로 있대고 거기서 중국에서도. 아, 중국에서? 네. 북한에서는 없었지만, 네. 그래서 그런 여권에 대한 이제 절실함이라던가 아니면 부러움이라던가 갈망이라던가 이런 게 되게 저 어느 정도였는지. 그래서 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혹시 북한에 있을 때 여권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나요? 북한에서는
사실 우리는 뭐 손에 요건을 지어볼 수가 없지요. 또 요건 자체가 뭐 외국에 나가는 용도로만 쓰이고, 물론 여기 한국에서도 그렇게 쓰이지만은, 근데 뭐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요건을 손에 진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대략 알기로는 그냥 뭐 중앙당 간부들이나 또 뭐 북한을 대표해서 나가는 예술인 체육인들, 그 사람들이 외국에 나갈 때만 나갈 때 사용하는 뭐 발급받는 그런 요건이다. 그 정도로 알고 있었지. 뭐 일반 사람들이 요건을 지고 외국에 나가고 이런 건 꿈도 못 꿨지요. 근데는 사실 요건은 봤어요. 아, 어떻게 봤어요? 요건은 저희 아버지가, 사실 아버지는 중국의 출신 성분이에요. 그리고 20년도 초에 아버지가 이제 20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북한으로 오셔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문화대명 때? 문화대명 때. 뭐 택동한테 죽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 형이 잠깐만 네 이걸 좀 이걸 빼놔야 되겠다. 괜찮아요. 자, 네. 저희 우리 아버지 형이 조국해방 전쟁 시기 여기 참전, 조국해방 전쟁 참전한 용사였어요. 그러니까 북한군으로 한국군하고 부딪혔군요. 그렇게 됐죠. 중국 의용군. 의용군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한국 전쟁에서 전사를 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내 형이 전쟁 묻힌 곳, 그렇지, 전쟁에서 돌아가신 그 땅에 가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문화대혁명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왔대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아무래도 이제 뭐 84년 이후에, 북한의 84년 이후에 이제 중국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교류가 시작돼서 친척 방문이고 그러다 나니까 이제 아버지는 북한에서 살면서 그래도 중국에 계시는 어떤 형제분들, 가족들 있잖아. 아버지는 이제 어제 한 번만 북한에 와서 살아 계셨고, 그러다 나니까 이제 중국에 계시는 뭐 누님이라든지 가족 친지들 한번 보고 싶어서 육군을 해가지고 갔었던 일이 있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손에 쥔 그 요건을 보게 됐지. 오, 우와, 그래서 어떻게 생겼어요? 요건은 뭐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뭐 요건, 어떤 요건 그렇죠. 네. 그렇게 되죠. 근데 되게 신기했죠. 그러니까 뭐 외국 땅에 나간다 이런 거는 그냥 꿈에서도만 그랬던 그런 일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 요건을 손에 쥐고 중국 땅으로 간다는 게 너무너무 이제 신기했어요. 외국 땅을 밟을 수 있는 일이 우리 가족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완전 신선했겠어요. 너무너무 신기했죠. 네. 그 북한 땅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 여권을 보게 됐죠. 어머. 그랬구나. 그렇다면 그 아버님은 그 여권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럼 단장님도 혹시 그 탈북이라는 걸 할 때 그 여권 같은 거 해서 나오셨나요? 아니죠. 뭐 탈북할 때 그냥 도망인지. 누가 뭐 중국으로 가라고 우리한테 무슨 요건을 만들어주겠어요? 아니 저는 지금도 왜냐면 아버지가 또 그쪽 그 중국에서 또 이제 계시다 나오셔서 북한에서 요건을 발급받으니까 단장님네 가족은 또 요건을 그 서서히 또 도망친 줄 알았더니 아니 근데 우리가 탈북을 할 때는 아버지한테는 요건이 없었어요. 요 갔다가 오면 그 요건을 다시 받쳐요. 엄마가 또 뭐 그딴 데가 다 있어. 예. 왜 또 마음대로 갔다가 오고 할까봐. 어머머,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다녀오면 그 6개월 정도 아마 그 기간이 되는가 봐요. 네네네. 그 전에 갖다 바쳐야 돼요. 누구한테 갖다 바쳐요? 아, 그 요건 좀 우리 군에서 발급받았으니까. 아, 미란 여권과 같은 데다가. 그렇지. 그치지. 그러니까 다시 가려면 다시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북한에서 중국으로 가는 그 탈북자들이 많이 좀 점차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일체 국경연선으로 가는 그 지역에 통행 중이든 여권이든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왜? 혹시 도망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져가기는 잘 안 내주는 거예요, 여권을. 그래, 그때는 뭐, 여권이 아니라 이제 통행증 자체를. 아, 그러니까 외국을 나가는 그 여권이 아닌 통행증도. 왜냐면, 아무래도 중국 친척들이 이제 도망간 그 지역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원성이나 어떤 한북도 그 도망간 저기 국경연선에 거기 이제 뭐 친척들이 뭔 친척들이 있어. 네. 혹시 일이 있어서 가려고 여행증을 좀 발급받으러 신청하면 다 두 개 맞는 거예요. 아. 그 이유는
아버지가 중국 출신이다 보니까 거기와 그 몰래 연결해서 도망갈 수 있다. 그런 그렇죠. 충분히 도망갈 수 있죠. 그리고 그 시점에 저희가 이제 장도 전천인데 그 시점에 한 가정이 통째로 도망간 이제 얼마가 안 됐었거든. 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실 좀 원성 쪽에 가서 뭐 중국 친척하고 대용기를 해서 뭔가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사실 네네. 그런 생각에서 육돈을 좀 신청을 했더니 멍 계속 불교받는 거야. 그랬구나. 그 이유는 그 우리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한 가정이 통째로 이제 도망간 그런 사례가 있었기 있고. 때문에. 그렇지. 그렇기도 하고 또 대체적으로 근데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아버지가 전천에서 살고 계시면서 중국의 친척 있는 분들끼리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연계해서 이렇게 저기 뭐지 같이 이제 고향 소식도 나누고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근데 다른 분들도 중국의 친척이 있는 분들 다 그 요건 발급받기가 어려운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저희 유리천만강 건널 때도 그냥 공짜 기차 타고 도적 기차라고 그래야 돼요. 또 네. 그러니까 타고 떠났죠. 무임승차를 그렇죠? 하고. 네. 아, 그럼 북한에 아직 그 기차표 값 내야 되겠네요. 한국에서만 공짜로 안 타면 되죠. 그렇죠. 뭐. 예. 네. 북한에는 뭐 공짜 타는 사람들이 많죠. 아니, 저는요, 네. 뭐 진짜 아니 게 아니라 뭐 자전거 잡아타고 이제 달구지 잡아타고 뭐 승리호팔 자동차 잡아타는 건 기본이고 달리는 기차도 잡아타고 다녀요. 그래요? 팔팔 날았어요. 하긴 우리 진아 씨가요. 요장군이에요. 요장군. 농담인데 이것도 진담을 하면 안 되나 장님. 진짜 잡아 타버리면 야 그래서 탈북을 할 때는 그럼 그런 여건이 없이도 탈북을 했겠네요. 아 누가 여건을 내서요? 그냥 그냥 탈북하는 사람들이 뭐 누구한테 승인을 받고 탈북을 해요? 그렇죠. 그냥 몰래 다 승인 받고 탈북이 아니고 간첩들이 몇 분? 이수가 아 진짜? 아니, 그렇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편안한 사람들은 좀 그런 사례도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자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그런 이제 신분이라던가 여권 이런 거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웠겠어요. 부러웠지. 왜 그분들은 마음대로 막 외국 드나들잖아요. 근데 사실 북한에서는 우리가 뭐 외국 해외 여행을 간다 이런 생각은 못 하잖아요. 꿈에도 못 하죠. 뭐 자기 나라에서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잖아요. 여행의 어떤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근데 중국에 오니까 막 어디 해외 여행도 가고 뭐 거기서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근데 우리는 뭐 또 한국이라는 말도 잘 몰랐어. 근데 이제 남조선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중국에 오니까 뭐 한국이라고 그래서 난 다시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 싶었지. 근데 듣고 보니까 남조선이란 나라가 한국이야. 누구네는 뭐 한국에 가서 뭐 일을 해서 얼마나 돈을 벌어오고 뭐 벌어다가 집도 사고 집도 사고 뭐 이런 자랑도 없고 이런 자랑을 팍 늘어놓으니까 와 한국에 참 별 세상인가 했더니 그게 바로 남조선이었고 그때부터 아 나도 유권을 받아서 저렇게 한국에 남조선에 좀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죠. 갑자기 눈물 난다. 그렇죠. 근데 너 초창기에는 크게 못했고 초창기에는 뭐 한국으로 가는 것 자체가 내가 북한 땅을 배반하고 왔는데 여기서 또 한국으로 간다면 더 큰 어떤 배반 의식을 내가 느끼게 되더라고. 처음에는 근데 중국에서 살면서 이렇게 여러 해를 지내고 또 저희들이 이제 산속에서 생활하면서 라디오도 듣고 하다 보니까 아 우리가 갈 길은 대한민국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오죽하면 우리가 산에서 살았겠는가고 네. 산에서 사실 우리 온 가족이 산에다가 뭐 집을 짓고 이렇게 살면서 뭐 말이 뭐 어느 정도 이제 편안함이지 고생에 고생들만 했죠. 그렇다고 우리가 산속에서 산다고 누가 무슨 우리 생활 조건을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리가 그 생활을 우리가 자립하면서 살아야 되거든. 네, 저는 사실 뭐 네. 단장님의 그 생활을 너무 이제 잘 들어가지고요. 예, 네, 아주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공연을 이제 다니게 되면 3박 4일 다니고 막 주말엔 맞아요. 보통 1박 2일 나가 그러면요. 그래서 단장님의 그 슬기로운 산속 생활,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 아니라 슬기로운 산속 생활을 정말 너무 이제 감명 깊게 들었던 적이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은 네. 그 중국에서는 네. 한국까지 저는 올 때 이제 막 네. 18시간을 걸었어요. 아, 오늘 저 베트남 쪽으로 왔어요? 네, 베트남, 미얀마를 거쳐서 태국까지 들었거든요. 그렇게 18시간을 두 개 나라 국경을 건너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때 보면 그럼 단장님도 그런 코스를 가셨겠죠? 아, 나는 그런 코스를 안 걸고. 어?
어떻게 왔을까요? 저는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왔어요. 어떻게요? 그래 되게 놀라워 하더라고. 그러면 그 지금 할아버지도 다? 아니죠. 나 혼자 먼저. 아~ 사실 우리 가족이 이제 한 10식구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다 한꺼번에 움직일 수가 있어요. 10식구? 그러면 그 10식구나 되는데 먼저 넘어오셨으면 9식구는 후에 넘어오신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나 혼자서 결심해서 온 게 아니고 우리가 좀 정말 마음 편히 네네네. 살려면 네. 우리 대한민국에 가야 된다. 아~ 이제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또 한식구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도 너무 위험한 일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북한에서 도망간 건널 때도 한꺼번에 못 건너서 한 3차례 거쳐서 3번에 꺾여서 그렇죠. 그렇게 건너죠. 가족이 그 3번을 찢어졌다가 그렇죠. 네. 그거 그렇게 해서 못 만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행히 다 만났어요. 정말 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죠. 네. 감사하죠. 그래서 일단은 중국에서 제가 먼저 와서 대한민국이 정말 안전한 나라인가 그게부터 돈 쥐쥐쥐쥐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좀 먼저 가서 이제 체험을 하면서 그리고 하루빨리 남은 식구들을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 좋게 생각하면은 위험을 먼저 감수하겠다는데 어떻게 지금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또 이제 객관적 입장에서 딱 보니까 그냥 앞잡이 아니 뭐 총알맞이? 였네요. 한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집안에서 이제 내가 이제 맞다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또 그 한국으로 건너올 수 있게끔 이제 도와주신 분들이 있죠. 그렇고 네. 네, 한국 선교사님들 통해서 루트를 알아서 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바로 올 때는 비용이 비싸요. 엄청 비싸죠. 뭐 저기 제 3국 무슨 뭐 캄보디아, 베트남을 통해서 오는 것보다 3배나 비싸요. 아니 그러면은 네. 중국에서 지금 한국으로 바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여권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여권이 있어야 그 여권은 이제 북한 신분으로 만드는 건 아니었을 거고.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냥 중국 조선족 사람으로 어떻게 할 수, 뭐 조선족 사람으로 나를 이렇게 뭐 변경시켰더라고요. 여권에 보니까 내 사진은 이제 내 사진을 쫙 찍어서 그리고 이제 사진만 가리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지어지는 여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중국 연기를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왔죠. 네, 그때 이제 중국 여권이라는 걸 보고 내가 이 여권이 있으면 저기 꿈에 그리던 남조선으로 가야 되겠구나. 갈 수 있겠구나. 근데 이제 긴가민가해요. 내가 이 여권 가지고 진짜 남조선에 가게 되는지 혹시 나를 북한 땅으로 들여다 놓을 수도 있는지. 당연히 저 보이죠? 네? 이거 봐, 진짜. 왜 박살을 넣었지? 아니, 난 막 그 반응이 이렇단 말이야. 막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피부부터 이게 반응이 와요. 이런 게 벌써. 근데는 이제 제가 중국에서 그 여권을 지고 용길 공항에 가서 나오려고 그러니까 사실 거기 이제 중국 공항국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다 짜고 연결해서 하는 건데 처음에 가다가 못 갔어요. 갑자기 우리를 이제 통과시켜줘야 할 분이 그 시간이 갑자기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군무 시간 그 소요대가. 그래서 나가다가 다시 빨리 돌아서라 해가지고 다시 돌아서 막 진짜 꽁지 빡빡하게 그 비행장을 그 공항을 빠져나왔거든. 그랬더니 이제 무슨 변수가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 지금 국무 서는 사람이 바뀌었대요. 와, 그때 엄청 놀랐고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다시 이제 그 시간을 약속해가지고 가는데 그때는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일행이 네 명이 있었어요. 같이 오는 일행이 나갈 때는 이번엔 다시는 그런 실수가 있으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 뭐, 방토를 한다 그러나. 소금 뿌리고, 뭐, 된장 뿌리고도 그랬겠구나, 또. 예. 그래서 소금을 이만큼씩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곧 나올 때 소금을 뿌리고 나오래요. 그리고 또 동전을 몇 개 집어주면서 동전도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그래, 이번에는 실수 없이 무조건 가야 된다 생각이 싶어서 하는 대로 다 시키는 대로 다 했지. 소금 뿌리고, 동전 뿌리고, 주머니 들고, 뒤돌아보면 안 돼요, 또. 그렇지. 그냥 차 타면서 뿌리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손 뿌리고 동전 뿌리고 했으니까 무사히 가겠지. 그때는 이제 그 미신을 믿고 싸겠어. 소금 뿌리고 동전 뿌리면 안 돌아게 남주소로 내면 저 북주소 사람들 다 왔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런 방법이라도 써서 내가 갈 수 있다면 해야 되겠다 싶어서 물에 빠진 놈 지푸라기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무사히 왔어요. 근데 나 이제 이 요건이 그냥 내 요건으로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다 보더니 그 요건을 또 바치래. 이거 뭐야? 또 북한에서처럼 또 이 요건을 바치는 거야?
그렇죠. 좋았던 것도 순간이었구나. 그래서 내 몸은 이미 그때 나부서 간다 그럴 때부터 내 몸이 아니었어. 여권을 줬지만. 그렇죠. 그래도 뭐 무사히 한국에 도착을 했으니까 그 여권이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 여권이 아니었으면 내가 뭐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올 수 있겠어요. 중국에서도 뭐 큰 돈을 들여야만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데 그래도 나한테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했죠. 그렇죠. 네. 아, 자, 오늘 여권에 관한 1탄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2탄에서 얼마나 또 기가 막힌 우리 김옥인 단장님의 스토리가 여러분들을 기다릴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성 안학이었고요. 여러분, 옥인TV에 자, 우리 김옥인 단장님께서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 곳곳을 기행을 하시면서 내레이션도 착 하시는 그런 멋있는 그런 예, 유튜브를 또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옥인 단장님 이쁘시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